네, 동작이 안 된다는 전자식 스위치를 보내주셨네요. 고장난 제품들이고요. 불리한 모습이죠. 내부에 실장되어져 있는 부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서 봤을 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동작을 합니다. 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전등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선을 하나 연결한 상태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꽂았고요. 이와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에 버튼을 눌렀을 때 조작부가 동작을 합니다. 앞에 이제 메뉴판이 써져 있는 메뉴판을 좀 떼고 보내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눌렀을 때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꽂혀 있는 전선, 전등으로 연결되는 쪽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이상했는지 좀 파악을 하면서 저는 수리에 잠시 집중 좀 하겠습니다. 불량난 부품을 찾아서 시정을 한 뒤에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 그리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표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포장 깔끔하게 안전하게 잘 해주시고요. 제품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도로 신속하게 응대하여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